군강호 모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새로 출시됨과 동시에 팬더의 가장 진보적인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팬더의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답목을 갖춘 연주자들을 위해 개발된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모던 D 프로파일의 넥쉐입과 14인치 복합 곡률 지판이 적용으로 매우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하여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해졌으며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바디 컨포어를 적용하여 최고의 울림과 편의성을 동시에 선사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S1 스위치, 트러블 블리드 회로 등을 적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팬더 USA 아메리칸 엘리트 스트라토캐스터와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를 함께 시연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사정상 바디에 사용된 목재를 매칭시키지는 못했어요. 본 시연은 비교 시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억하는 예전에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리즈와 함께 나왔던 아메리칸 디럭스 시리즈가 네. 있었어요. 그 디럭스 2000년도 시리즈. 초반? 그렇죠. 90년도 후반? 네. 그 디럭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파생돼서 나온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메리칸 엘리트도 그렇고 이제는 엘리트가 단종이 되면서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디럭스 시리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노이즈리스 픽업이라든지 이 S1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 조금 진화된 팬더라는 느낌과 동시에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팬더답지 않다. 그리고 이 S1 스위치도 뭔가 이 장점이라기보단 단점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기억이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본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이제 와서 드디어 이 S1 스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은총 씨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딜럭스부터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딜럭스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 네. 세계적으로 반응이 이랬죠. 변종이 나왔다. 팬더에서 개 쓰레기를 만들었다. 정말 시대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헤리티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한 번씩 뭔가 시도를 하면 그쵸. 새로운 걸 내놓으면 늘 겪는 약간 그 뭐라 그거 뭐 몸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겪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성을 깨부시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계시는 플라잉 V라든가 그렇죠. 그 시대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기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타의 한 부분에 되게 클래식한 그게 그쵸. 되게 특이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되게 클래식하고 전통성 있는 상징적인 모델이죠. 뭐 근데 이제 팬더에서 이제 디럭스를 나왔을 때 팬더가 잡음이 안 나는 픽업이라니부터 해가지고 팬더가 이런 소리라니 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되게 외면을 받다가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0년 뒤부터 디럭스가 명기였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재평가가 돼요. 그래서 외국에 실제로 여러분들 베이시스트 연주자분들 디럭스 구형 구하셔서 엄청 많이 쓰시죠. 네. 그러니까 디럭스라는 베이스가 시대를 밟아쳐가면서 나중에 봤더니 명기가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트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예요. 네. 엘리트가 뭐 퍼포먼스 뭐 엘리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여기서는 좀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 또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당시 때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디럭스가 나왔던 시점에는 그러니까 슈퍼스트랫이라는 개념이 알바네즈라는 이 거대 그룹이 강했고 뭔가 그런 올라운드적인 기타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올라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아 범용성 쓰지 말고 다른 거 바꿔보자 TDC 그러니까 범용 기타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았고 있었지만 작은 공방 수중에 이제 뮤지션들한테 이제 한 대 두 대 주기 시작하던 네.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타리스트 보면 다 특히 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랜드 메이킹을 잘해서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엘리트나 이제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이미 그게 시장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팬더는 빈티지한 거, 그러니까 범용 기타는 다른 데서 좋은 거 찾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 버튼 문제라든가 뭐 소리 물론 정말 잡음이 안 나는 거는 굉장한 실력이고 톤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쳐보면 약간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팬더 같긴 한데 잡음도 안 나고 뭔가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존서나 뭐 타일러나 이런 기타들이 그런 류 쪽으로는 더 잘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아 근데 오늘 울트라를 딱 쳤는데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역습이 시작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 제국의 역습.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오늘 치면서 이 생각했어요. 팬더가 과연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진짜 못 만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정리를 했을까? 근데 저는
존자가 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들 수 있었는데 어차피 잘 팔리는 라인업이 많으니까 네.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신경 써서 워낙 요즘 음악이 이제 모던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울트라로 뭔가 완전체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어요. 이게 울트라가 아마 2020년도 원더키드 이에 다 씹어먹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저도 실제로 쳐보고 단점은 좀 있어요. 아 이제 플레이감 좀. 단점은 저는 딱 하나 드릴게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네, 무거워요. 네. 좀 많이 무거워요. 저 레스폴 드는 줄 알았어요. 좀 무거운데 그거 빼고는 최고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꼭 와서 쳐보시고 올해는 울트라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연이 끝나고 나서 은총 씨가 정말 마음에 들거나 정말로 이제 좋은 기타다, 좋은 악기다,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건우 씨한테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물어봤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꼭 한번 만나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